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더 AI를 활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마점 APP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이 몇 가지 내용만 채워도 굉장히 비주얼적으로도 이쁘고 쉬운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마에 가셔서 여러분의 아이디를 만드시면 웰컴 투 감마라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쓰는지 워크스페이스 네임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입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퍼스널 유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뭐 컨설턴트이고 여기서는 뭐쓸건 없을 것 같아요. Get started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 장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토픽에 대해서 뭘할 것이냐라고 하면 How to use ChatGPT as a professional marketing 마케팅 전문가로 ChatGPT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ChatGPT로 마케팅 전문가가 사용하는 법. ChatGPT는 뭔지, 마케팅 전문가의 챗봇이란, 마케팅 전략, 성공 사례, 사용 사례, 유용한 도구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로 하고 Continue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장표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보는데요. 저는 약간 이제 AI니까 조금 이렇게 다크한 모드가 낫지 않나? 아니면 이런 거? 예, 뭔가 좀 디지털스럽죠?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AI가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케팅 전문가와 함께하는 ChatGPT 활용법. 마케팅 전문가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활용법을 알아보세요라고 하고 ChatGPT는 뭔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주고 있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간편하고 빠르게 대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자연어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챗봇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그림도 알아서 생성을 해주죠. 놀랍죠. 챗봇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입니다. 시간을 절약을 해줍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 반응으로 채팅이 가능하고 키워드 분석 및 트렌드 파악이 가능하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네요. 고객 분석 및 타겟 마케팅을 가능하고 사용 사례 및 성공 사례에서는 삼성에서 빅스비를 사용하고 있고 라인에서도 챗봇을 활용하고 있고 파파고도 챗봇을 활용하고 있고 101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나 보네요. 챗봇을 활용하고 있고 유용한 도구 및 기능에는 상품을 추천해 줄수 있고, 일정을 관리해 줄수 있고, 검색어 분석을 해줄 수 있고, 인사 관리를 해줄 수 있고, 고객 상호작용 방법에는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너무 편한데요? 상담 및 서비스가 가능하다. 마케팅 시 주의할 점까지 알려주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요거를 카피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한테 완전히 맡길 수도 있고, 아, 여러분들이 처음에 드래프트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트 하면 요게 이제 화면에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다음 장. 이런 다양한 구성으로 제안을 해주고 있네요. 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급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주제를 쓰시고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파워포인트를 AI를 통해서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케팅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